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저희가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녹색빛이 약간 도는데요. 아, 요거는, 맛이, 무슨 맛이 나냐면, 바다 풀냄새가 나고요. 꼭 미역, 해조류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승하님하고 저는 아주 이거를 그냥 말리면서 그냥 다 주워 먹어요. 주워 먹을 정도로 아주 그 향을 좋아하는데 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게르마늄 묵말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당뇨초가루를 많이 넣고요. 당뇨초가루를 넣고 여기 보세요. 여기 명월초죠. 당뇨초라고도 하고 이 전화번호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 명월초 사장님이 당뇨초를 명월초를 파시는데 당뇨초, 명월초 또 삼북나와 또 블루 뭐라 그래죠? 연명초, 구명초 이런 식으로 목숨을 연명한다. 아주 이게 굉장히 이름이 목숨이 길어진다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이 명월초 당뇨초 가루를 저희는 이 묵가루하고 이 묵가루를 한 5대 1 정도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향을 싫어하시면 조금 들려도 되는데 저는 묵이 쑤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이 넣고 싶은 게 이거를 많이 넣고 싶은데 많이 넣으면 또 묵이 잘 안 쑤어지고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를 이 명월초 사장님한테 명월초 많이 사셨죠? 이 사신 분들 또 그리고 도토리 가루 이번에 공동구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공동구매 하신 분들 도토리 가루 집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 산골 맛집에서 공동구매할 때 이거 하신 분들 요거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묵은 6대 1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6대 1로 다 묵을 쓰는데 이렇게 묵이 써졌어요. 그런데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잘 섞어서 채로다가 치셔요. 채로다 치셔서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영상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금 뺐어요. 요거를 5대1로 해가지고 요거를 그 묵가루하고 이 명월초를 섞으세요. 섞어가지고 채로다가 몇 번 걸르셔. 채로다 걸러서 이렇게 채에 안 걸러진다 그래서 그 채가 그 뭐라 그러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물에다가 해가지고 채로 써도 이렇게 채로 해도 되고 채로다 몇 번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묵을 쑤셔야지 이렇게 엉기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써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묵가 이 저기가 명월초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까맣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골고루 섞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골고루. 근데 제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 급해서 얼른 시간 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트릭 썼죠. 제가 빨리 하려고 채로 다 걸르지도 않고 물에다 타가지고 채로 다 걸러야 되는데 잘 안 걸러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요. 이게 명월초하고 도토리가루하고 쌉쌀하면서도 풀냄새가 나니까 요거를 말랭이를 만들어서 저랑 승하님은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말리자마자 먹어버려요 저희는. 근데 요거를 조림으로도 장아찌로도 만들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불려서 그 뭐죠? 샐러드에도 넣어도 아주 맛있고요. 여러분, 정말 탱글탱글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율이 잘 안 맞으면 그게 이게 뭐라 그러죠? 좀 찰랑찰랑한 기가 조금 빠진다 그럴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리시면 이게 엄청 좋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저희는
과자처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께도 장아찌로도 담그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제일 이거를 잘 묵을 잘 만들어지게 하는 거는 이 명월초하고 당뇨초가루를 비율을 잘 맞춰서 채로 다 치는 게 관건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6:1로다가 물을 쓰셔가지고 묵을 쓰셔서 뜸을 충분히 약불에서 뜸을 충분히 들이면 들일수록 더 탱글탱글한 거. 그리고 또 뜸 안 들이고 제가 하는 방법도 도토리 묵 쓰는 거는 제가 여러 개 올려놨어요. 산골맛집 김선생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이거를 게르마늄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게르마늄은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된 뭐 100년 산삼, 뭐 50년 산삼, 또 이런 산삼에서 아주 오래된 산삼 속에는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게르마늄을 드시면, 산삼을 드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 깨어난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게 이 산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월초 속에는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르마늄이. 그런데 요 이집 거는 그 게르마늄을 이 점적간수로 해갖고 이거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5배가 더 증가해가지고 이집 거 명월초는 정말 이 농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최대한 모든 요리에 많이 써요. 된장국에도 쓰고, 저희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된장국에도 쓰고, 왜냐면 이 게르마늄은 우리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해요.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혈관도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저는 적극 추천이에요. 예, 요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르마늄 저기 많이 들어있는 당뇨초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또 도토리 가루도 뭐 이렇게 저희는 고기 굴 때도 이렇게 도토리 가루로 하기도 하고 당뇨초 가루로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건강에 당뇨도 고혈압도 성인병도 다 걱정 안 하시고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함께 건강하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김선생한테 뭐 이것도 파세요 저것도 파셔야 할 때 못 팔았잖아요. 왜냐면 제가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다음 주 정도면 진천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주셨어요. 여건을. 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장아찌 뭐 콩잎장아찌라든지 콩잎김치라든지 뭐 어떤 거 물냉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도 있는 거는 다 저희들이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예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고 우선적으로 먼저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소통하는 분들 함께 해요. 건강 먹거리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함께 아프신 분들 먹거리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